저는요, 지금 이 설교를요, 10년 넘게 하고 있어요. 저는 똑같은 말만 10년 넘게 하고 있어요, 지금. 복음을 받은 자들은 특징이 뭐냐면 했던 말을 또 해요. 바울 보세요. 성경 보세요. 아니, 내가 밤에 새 가다가 빛을 받았어. 그 얘기 성경에 계속 나와요. 보는 자들마다 그 얘기, 내가 예수님 만났어. 나 이렇게 예수님 만났어. 복음을 받은 자들은 그걸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근데 제가 10년 넘게 이 얘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10년 동안 설교를 전했는데 정말 10년 동안 이 말씀을 정말 깨닫고 아, 그 말씀이 뭔지 알겠습니다. 저도 그렇게 됐습니다. 이렇게 자기 부정이 된 자를 거의 아무도 찾아보지 못했어요. 다들 머리로는 이해해요. 알죠? 지식적 동의는 하는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실체가 돼서 죄된 실존이 드러나지 않아요. 실체가 된다는 게 또 그 사람이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게 아니에요. 자기 자신의 인식이 바뀐다고,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. 하나님 나라로. 그런 자들을 본 적이 없어요. 제가 나비교회를 개척하고 일곱 번째 예배를 드렸습니다. 우리가 벌써 일곱 번 예배를 드린 거예요. 여러분 일곱 번 설교를 들으십니다. 여러분들은 무엇이 변화되고 있습니까? 일곱 번 설교를 지금 들었습니다.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요, 내 믿음이 더 강화되는 것이 아니에요. 착각하지 마세요. 이 설교를 듣고 내 믿음을 더 쌓아야지, 내가 믿음이 강화돼야지, 내가 신학적 지식을 축적해야지, 이게 아니라 오히려 내 믿음 없음이 더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. 설교를 들으면 나는 정말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는 자구나,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자구나. 교만하지 마세요. 난 nothing이고 나 아무것도 아니네, 나 정말 할 수 없네를 설교를 들으므로, 말씀의 빛을 받음으로 더 드러나야 되는 거지, 믿음이 강화되는 게 아니라고요. 그게 자기 의라고요. 바리새인이라고요. 여러분이 얼마나 정말 죄 가운데 비참한 자인지를 탄론하는 게 너무 좋겠어요. 그 새벽 미명 다구는 소리가 정말 우리 안에 울려야 돼요. 이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통회하고 자복하고 애통하고 비참하게 여러분 자신이 드러내야 돼요. 그래야 진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. 살아나게 돼요. 우리 지금 살아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. 지금 우린 죽어있는 거.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건 죽어있는 거. 한시적으로 100년 미만 살아있는 이 삶을, 이 생명을 성경은 살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. 영원한 삶.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서 살아가는 그 영원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생명이다, 살았다라고 하는 거지. 지금 여기서 숨쉬고 이렇게 기식하고 살아가는 거, 이거 살았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는데 우리는 지금 내가 살았다라고 생각해 자꾸. 이거 100년 미만 사는 요 삶을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, 생명은 그것이 아니야. 예수님이 주는 생명은 그것이 아니라, 그 생명을 여러분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. 그렇게 된 자들이 이제 여기 두 명, 세 명 모이면 그러면 진짜 여기 힘이 생깁니다. 여기가 진짜 하나님 나라가 되고 여기가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. 그렇게 되면 만수도 필요 없어. 진짜 한 명, 두 명만 있어도 돼.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같이 예수님 계신다는 거죠. 그러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의 공동체가 돼요. 정말 강력한 힘과 희락이 있습니다.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희락이 있어요. 서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라고 했어요? 세상 거 얘기하겠습니까?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. 그게 교회라고요. 그게.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나비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를 믿습니다. 저는 저 혼자라도 끝까지 할 거예요. 그 정말 이 같은 신앙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줬으면 좋겠어요. 제 교회가 아니에요. 예수님이 머리된 몸된 교회를 같이 이루어갔으면 좋겠어요. 그 신앙 안에서 정말 신앙 생활을 하고 싶어요. 저는 진짜 신앙 생활, 삶이 신앙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그 신앙 생활을 진짜 숨 쉬고 싶어요. 저는 숨 쉬고 싶어요. 진짜 저는 그게 삶이니까.